자, 앞으로 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 뭐 운행을 하면 되니까 운전이나 운송 직종 같은 것들은 사라지게 될 테고, 뭐 세무사, 회계사의 업무도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저도 뭐 여기저기서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려운 이 쟁점.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년 농객들은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중학생 때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마냥 제 지로가 사라진다는 생각에 AI 판사를 반대했었지만 이 주제를 받고 다시 생각해보니 AI 판사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사건들의 재판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감정과 의견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27.6%에 불과하며 차라리 AI 판사를 도입해달라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로봇을 사용하고 있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AI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AI 의사가 도입이 된건 2016년이었습니다. 환자의 성별과 나이, 혈액검사, 조직검사 등의 자료를 분석해 평균 8초 만에 세 가지 치료법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암 진단 정확도 높고 사람 의사가 제시한 치료법과도 상당히 일치해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AI 의사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 의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AI 의사의 분석 내용을 참고해 의사가 최종 치료법을 결정을 합니다. AI 판사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술론 물론 AI가 직접적인 결정을 하는 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하나 이상씩 새로운 기종의 핸드폰이 나오는 대한민국 기술력을 봤을 때는 미래 사회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엔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는데 실제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빅데이터랑 관련된 학과가 인기가 나날이 많아지는 것을 봤을 때 미래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를 따져봤을 때 AI 기술은 더 발전할 것이며 AI 판사가 새로 도입이 되고 판사라는 직업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라는 IT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미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AI가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봤던 영상인데 그냥 그림 하나를 그리고 나서도 웹페이지로 그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친구랑 봤는데 처음에는 보고 엄청 놀랐다가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친구가 우울해하면서 이러다가 내 일자리도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 활용되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으거나 처리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대신하지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거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있는 법조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변호사나 판사는 사라지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